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자회사였던 아이디어 브릿지에서는 세일 앤 라이센스 백 모델이라고 하는 IP 펀드를 통해서 그 모델을 구현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환경에서 비교적 잘 워킹이 된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주도하셨던 김홍일 IBK 자산운용 부사장님께서 또 새로운 뭐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 섹터에서 IT 근무가 어떻게 해나갈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김홍일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오션 토머 인덱스 관련해서 사실은 그 가상 펀드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일 날 론칭을 해서 지금 한 3.1% 정도 수익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3.6 났으니까 이쪽 업계 용어로는 상당히 선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펀드를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펀드 대상 기업이 100개입니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 100개 기업 중에 특허 많은 기업들 100개를 뽑아서 이제 저희가 그 비중 조절을 해서 인덱스로 펀드를 투자를 한 건데요. 그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1,700개 기업입니다. 그 중에 요거는 이제 국내 특허 분쟁 현황입니다. 해외에서 어떤 분쟁이 있는 건 알 수가 없고요. 203개 기업이 특허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한 12% 정도가 있어요. 생각밖에 많은 기업들. 근데 이게 이제 국내 특허 소송이니까 해외에서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 저 늘어날 겁니다. 근데 저희 그 100개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아요. 100개 중에 23개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쟁의 빈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증권 저희 이제 주식시장이니까 주식시장이 한 4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펀드 만들고 뭘 하겠다 그러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치평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저는 그 임현아 이사장님이 모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 뭐 가치평가 부분이라 그랬다든지 그래서 부분만큼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입니다만 제가 금융권에서는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유일하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대출을 받고 싶다. 은행에 가면 안 빌려준다.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시겠느냐?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두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 세계 다른 은행, 다른 나라의 은행들도 예금자 돈을 가지고 IT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벤처 투자 절대 안 합니다. 스피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새로운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당국이 보수적으로 가는 부분은 일단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이민환 교수님하고 다른 자문소에서 그 창업 기업들이 3F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패밀리, 뭐 패밀리, 프렌드, 플리시 그죠? 네, 플리시. 근데 재밌는 거는요, 다른 나라들도 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돈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가니까 또 재정을 집어넣어요. 재정을 집어넣으니까 시장 왜곡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돈을 넣고 돈 넣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수익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수익인데 이 IP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처럼 IP 자체가 유동성이 없고 또 기간이 깁니다. 그러면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모태펀드들 보시면 뭐 보통 7% 8%입니다. 미국의 인텔렉추 벤처스 같은 경우에 수익률 20% 정도 돼요. 연간. 근데 펀드 20년짜리입니다. 우리나라 7년밖에 안 줘요. 펀드 조성하는데. 또 하나, 이 아까 3F 중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그 금융당국에다 한번 아이디어를 던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싱가포르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영주권을 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엔 돈이 안 된다. 리스크하기 때문에 딴 자본금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돈을 가져와서 그래서 제가 만약 싱가포르에 영주권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그 펀드에 가입하면 초기에 40% 날라갑니다. 10년 동안 돈 못 찾아요. 40%는 그 40% 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벤처 애들 돈 대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결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40%를 리스크 테이크하라 절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금융을 너무 이게 뭔가 다 해달라 다 해달라 그럴수록 사실은 더 안됩니다. 오히려 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희도 5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금융권증 입장에서 보면요 기술하고 특허하고 기능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전문가 분들도 금융적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기술, 특허, 기능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환가 가능하거나 유동 거래 가능한 것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투자가 됐든 대출이 됐든 기술, 기능 결코 이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들도 금융적 용어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간격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 다음에 그 가치평가 부분도 정부에서 TCB 만드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민환 교수님 말씀, 이사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이게 특허라는 게 가치가 결국에는 소송을 할 건지 방어용을 하는 건지 제조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 달라집니다. 물론 부동산도 법원 경쟁과 무슨 공시지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어떤 형태로 가격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모델로 그걸 하시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그걸 해준다고 해서 과연 은행원들이 그걸 쓸 거냐 절대 않습니다. 그걸 해주려면 결국 정부가 그 만든 기구에서 가치 평가를 해주면 그 가치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면 다르겠죠. 이 가격은 이거라고. 그런 보증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사실은 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시장 자체에. 그래서 저는 그 가치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아이디어 브릿지 있을 때 중소 초기 기업의 특허를 저희가 세련 SSB를 했는데 그분이 가장 핵심 특허는 사모님 앞으로 내놓으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걸 안 주냐고. 그랬더니 2차 밴드에서 자꾸 특허를 뺏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초기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특허를 만약에 조금 펀드 단위에서 갖고 있으면 그분들의 특허를 오히려 가지고 우리 대기업들인데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즉 다시 한번 또 여기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면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있어서도 단순히 특허가 IP 금융이 IP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의 창의적인 것들을 금융과 결합함으로써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도 분명히 새로운 어떤 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